또 어떤 업종과 종목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또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일단은 지금까지 소외됐던 업종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사실 얘네들은 실적 발표가 끝나는 15일 이후에 집중을 하신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은 실적에 집중을 할 때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큰 종목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종합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게 삼성 SDI라는 종목을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삼성 SDI.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동반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표가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90만 원 이상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SK이노베이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주가가 눌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SK이노베이션이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했죠. 네. 최근에 미국 공장의 증설과 관련된 부분이 주가의 불꽃으로 이어진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 상당히 상실감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분할에 관련된 이슈는 일단 잘 키운 자식을 내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님을 모른 척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부각될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특별하게 미래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심리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일단은 미국의 공장 투자를 아직 안 했잖아요. 이제 스텔란티스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추가 증설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서야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젠5라고 해서 신형 각형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이 시장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밀도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K배터리 육성 전략과 관련돼서 일단 배터리의 성능 개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얘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종목은 제가 히든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설명만 드리고 나중에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텐데 조금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면 그 정보의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코스모 신소재가 있었고 네. 대주전자재료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K배터리에서 전략에서 중요한 게 제가 소재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소재의 고도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배터리를 충전했을 때 빠르게 충전을 한다거나 일단 똑같은 충전을 한다고 해도 오래 가거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오래 가게 하려면 양극재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니켈의 함량을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을 하려면 응급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실리콘을 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응급제 실리콘과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대주전자 재료였기 때문에 응급제에 들어가는 실리콘의 함량 비율이 올라가고 얘가 비싸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가 유망하다라는 그러한 시장의 평가가 있으면서 얘가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실리콘을 넣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리콘을 넣었을 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배터리가 팽창될 수 있거든요. 커지나요? 네,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배터리가 빨리 충전되고서 안정성이 떨어지면 이거는 말짱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게 CNT 도전재라고 있습니다. 그 도전재에 관련해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저는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회사의 지금 주가적인 위치도 좋기 때문에 얘를 지금 공략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얘를 히든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으니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활주로 차트를 통해서 맥점을 포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2차전지 관련주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시면서 대형주 내에서 이제 분할 리스크가 없는 삼성 SDI에 대한 설명을 또 들어봤고요. 또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관련 대주전자재료의 후속 종목이다라는 설명과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먼저 드렸고요. 아직 종목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자세한 투자 전략과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제시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서성민 주식닥터의 업종과 종목 투자 전략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오픈 채팅방 검색창 누르시고 검색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성민 대표 활주로 차트라고 검색하시면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